그럼 내가 딱 풀렸는데만 저 친구가 없어. 다 없을까요? 얘만 얘만. 다른 친구는 다 있지. 통화 17부터. 와 진짜 어디까지 없니? 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서술로 먼저 가자. 어디로 가시냐면 통화 32쪽으로 가세요. 통화 32쪽. 통화 32쪽부터 갈게요. 안 돼, 안 풀어져 있다 손. 오답 안 돼 있다 손. 통화 32쪽. 답 안 맞춰 있다 손. 민들이 답을 안 맞춘 거? 왜 그랬을까요? 85번 갑니다. 자, 윗글의 밑줄친 A가 가리키는 상황 우리말로 쓰시오. 밑줄친 A. 자, 내가 번호 불러올게요. 시킬 거예요. 안 풀었어. 아, 오케이. 85, 8 체크해라. 85, 89. 93, 96. 빨리 체크해. 98, 99. 102, 104, 107, 111, 114. 이렇게만 시킬 겁니다. 지금 안 풀려있는 사람들 쓰시고, 오답 채점 안 되는 사람 채점하시고, 왜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 발표 치시고, 공부하세요, 실시. 자, 번호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좀. 85번이라고 하는데. 85, 89, 93, 96. 답이 없어? 아, 있는데 네. 나중에 하려고. 아, 답이 없어? 맞니? 자, 그러면은 미안해 얘들아, 통합 17쪽부터 같이 갈게요. 시작합니다. 자, 쉬워요. 통합 17쪽 48번 제목 갑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내가 지금 답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주제문에다가 형광빛을 하시면 돼요. 실시. 그것을 아직도 바로바로 못 하시는 분들, 자, 목요일날 국어를 보든지 말든지 간에 부를 거야, 그러면. 자, 딱 지문을 보시면 주제문 여기네. 빵빵 칠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작합니다. 4번. What makes people buy new cell phones? 왜 사람들이 새로운 핸드폰을 사게 만드는가? 자, 어디 주제문입니까? 시작.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아, 이거 딱 보면, 지문 보면 딱 안 나와. 자, 가운데. 시작. But I'm told that battery is no longer made and the phone is no longer manufactured. 됐니? 형아필자.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49번, 4번. 시각적 정보가 음식의 맛과 냄새보다 더 우선할 수 있다. 어디 써 있어요? 시작.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시작. 두 번째 줄. It is perhaps surprising. How visual put input? How visual input 동그라미? Can override 동그라미? 핵심어죠? 시각적 input. 정보가 override 발표. 우선할 수 있는가? 맛과 냄새를. 여기까지 이제 내가 착하게 설명해 드렸고, 50번부터 시키겠습니다. 오재야. 50번 영어 읽고, 5번 답 영어 읽고 해석하세요. 실시. Relationship intense by group cooperation and competition. 해석은? 협동과 경쟁으로 심화된 관계. 멋져요. Intensified 매출자. 강화된, 심화된.
through부터 competition 외우셔야죠. Cooperation 협력과 competition 경쟁으로 intensify 강화된 관계들. 자 주제문 칠판. 아니 빨리 체크. 어디 있습니까? 시작. 두 번째 줄. Not only cooperate with others to build a relationship, we also compete with others for friends.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맨 아래 줄. It is through selective inclusion and exclusion that they produce loyalty and lasting social bond. 왜 내가 이거 먼저 하려고 하냐면 이걸 지금 해야지 뒤에 서술형이 더 술술 풀려. 뒤에 대부분 서술형이 이런 주제문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Inclusion, exclusion. 이따가 스펠링 검사할 거예요. 이 시기를. 자, 51번. 누구야? 나 그럼 혜연아. 51번 정답 1번 해석 시작. 평균이 항상 나쁘냐? 어디 주제문입니까, 실시? 혜연이 주제문 어디 잡았니? 두 번째 문장이요? 그럴까요?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시작. The same is true of other human 형합했죠. 자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직도 주제문 빡빡 안 보이는 새끼들은 아 나 진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싹 다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주제문 찾으셔야 돼. You make a split second decision. 너는 존나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 About threats 위협에 대해서. In order to have plenty of time to escape. 보호할 시간을 가지려고 얘들아? 도망칠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위협에 대해서 연락, 결정을 빨리 내려야 돼, 필요하다면. 이것이 바로 범주화하고 레벨화했던 성향이었어. 맨 아랫줄. Looks and their clothes 밑줄. 자, 뒤에 서술형에도 계속 나오죠? Looks and their clothes. 외모를 보고. 자, 52번에 혜원이 했고, 채은아. 자, 정답은 2번. 영어 읽어. Okay. 해석은 복종자와 운전자의 만행? 엥? 운전자랑 복종자의 coordination 협력이 중요. 협력의 중요성 어디 써 있어? 시작 아래에서 세 번째 줄. The passenger is to the partner in the ride expected to mirror the rider's every mood. 됐죠? 자, 53번 답은 4번 준우야. 해석해. Why? 왜 신생아들은 그렇게 락킹 움직이는 것에 평화함을 느끼는가? 어디 써 있어? 두 군데여야 되지? 첫 번째 학설과 두 번째 학설, 그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 두 번째 줄 끝에 because부터 체크해. Because this motion is similar to what they experience in the womb. 됐죠? 엄마의 뱃속에서 경험했던 모션 때문이다 라는 학설이 있는데 야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봐봐 convincing data convincing 몇 표 convincing 몇 표 자 이렇게 그런데 no convincing data 확신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 증명할 수 있는 convincing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뭔 것 같냐 라고 말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 Newborns may acquire fondness for motion because they have been conditioned through a process of associative learning. 또는 이게 오늘 핵심이죠. Associative learning. 민준아 뜻이 뭐야? 연관학습. 연관학습. 엄마가 먹을 걸 갖고 와. 엉구 쭈쭈쭈 흔들어줘. 와 좋다. 이거. Have been conditioned 민준죠. Have been conditioned. 무지야. Have been conditioned. 어떻게 해석해야 돼? 조건화 되어져 왔어. 뭘 통해서? 연관학습을 통해서. 됐어요? 자, 중요해요. 54번. 준비했고, 성규야. 성규 어딨어? 없어? 민준아. 네, 민준 같이 먹어. 네. 네? 아니, 안 와가지고. 민준아, 54번. 답은 5번이야. 해석해봐, 시작. 변화된 인식이 변화된 행동을 만든다. 변화된 인식이 변화된 행동을 만든다. 어디 써 있어? 맨 마지막. 맨 마지막이요? 진짜요? 아니면. 어. 아, 그 dispersive to infected behavior. 어딘데? 세 번째 마지막 줄? 아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아니야.
위에서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줄? 아, 통감했죠, 얘들아? 위에서 세 번째 줄. This perceived truth impacted behavior. 됐냐? 이러한 perceived truth. 인지된 진실이 임팩트를 발표! 자, 이 단어 개중요해, 임팩트. 임팩트도 어펙트 똑같죠? 임팩트, 어펙트, 영향을 미친다, 행동에. 개중요하고요. 자, 54번 발표. 이 자체,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하죠. 딱 가운데, it wasn't until that minor detail was revealed. 이 문장 개많이 나오죠? 하다못해 the world is round가 서술형에서 정답이야, 이런 식. It wasn't until that. 대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사소한 진실이 리빌드가 배우죠. 이 리빌드 대신에 퍼셉션이라고 써도 돼. was perceived라고 써도 돼. 이런 사소한 사실이 드러나다 인지되어서야 비로소. 됐니? 행동이 바뀌었다? 어, 됐어요. 아, 지구가 둥글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사람들이 행동이 바뀌었대. 뭐 돌아댕기는 거지? 자, 그래서 아래 세 번째 줄, allowed for 중요해. 자, allowed for 중요해. allowed for 뜻이 뭐야? 내가 30년째 애들 가르치는데 시험을, 이렇게 시험범위를 계속 다시 반복해주는 건 니네가 처음이야. 어? 얼로브 뜻이 뭐야? 가능하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 Which is able to. 같아요. 자, new ideas like a method were shared between society, which were able to. 똑같아요. 가능하게 한다. All kinds of innovation 몇 줄. 자, 모든 종류의 혁신과 어드밴스먼트 뜻이 뭐야, 그죠? 진보. 진보. 혁신과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됐니? 중요해. 앞에 있는 위치도 중요하고. 자, 다음에 55번. 뭐라고 써있는 거야? 이 언니 없고. 현, 김현서야. 네. 시작. 3번이요. 3번이요. 해석은요? 침팬지, 그, 아니요. 그러니까 그, 호의주의. 그러니까. 침팬지. 사이에 관찰되어진 호의 상호의주의. 야, 이거 도대체 몇 번 했는데, 침팽치를 내가 몇 번 했는데, 진짜. 와, 진짜 침이 나온다, 진짜. 침팽치. 아, 나 진짜. 어디 주제문이에요? 우선 이 질문하면 아들, 그냥 바로 그냥 답이 나오는 게 아래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 얘를 외워야 돼. 서술형에도 이게 답이야. It is the possessor who tries to make someone live the circle. 강력한 권력을 갖는다는 얘기지. 얘가 it is 세모, 후세모. 뒤에 서술형에 it is who 써가지고, 강조금을 써가지고 써라 나오는 문제도 나와. 바로 possessor, 음식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try to 할 수 있다. make 세모, live 세모. make a b. 누군가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 됐어? 그 집단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아래에 번째 줄, whatever their rank, whatever 동명이죠. 그래서 numero what으로 바꿔서 아주 개쉽게 나왔죠. numero what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지위가 뭐든지 간에 control the food flow. 됐어요? 어, 그거고요. 자, 56번에 우리 차연석은 해요. 5번이요. 어. 어디 써 있어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요. 맞아요. 시작. However, we must be careful to avoid overgeneralization. 그렇죠. Avoid overgeneralization. 됐냐? 피해야 돼. 어, 과도한 일반화를. 자, 그 다음에. 예원아, 57번 답은 4번이야, 시작. 해석은? 어떻게 음악에서 감정이 이해되도록 표현될 수 있어요? 음악에서, 얘들아, 익스프레스드 세모처, 이모션 수식해. 음악에서 표현된 감정이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가? 두 군데 현감 매치를 해야지, 얘들아. 현감 매치를. 자, 첫 번째 줄 시작. 어디, 뭐, 첫 번째 어디다 붙여치면 되니? 대원아, 빨리 말해. 두 번째 줄에 through a learned association 됐죠? 어, 학습된 관계를 통해서, 즉, 뭐, culture, 문화 같은 거였고,
그 다음에 얘는 57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딱 가운데 totally observed to distribute each 동그라미겠죠. each. 그다음에 observed to도 중요하죠. 됐어요. 완전히 이 견해와 반대되는 입장은 대비하자. 됐니? 자, 요거 바로 감정은 음악과 리젠블런스하다 리액션이었고요. 빙가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미나 58번 답은 2번이요. 2번이요. 뜻이 뭐예요? 선두를 서다. 선두에 서다. 뭐가요? 핸드폰이 이 웨이스트 전자 쓰레기에 관한 한 대빵이야. 이러고. 59번에 정빈아 답은 2번이야. 이제 만약에 색깔이 잘못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대? 맞아요. 맛보다 색을 우선시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이러고. 60번의 답은 시영아, 답은 3번이야. 컴피 위드 아더스 포 프렌즈. 컴피트 위드 뜻이 뭐야, 시영아? 시영이 나 쫓아와라. 다른 사람, 친구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컴피 위드 경쟁한다. 라는 얘기였고. 상아야. 네. 자, 61번에. 너무 쉽네요. 룩스 앤 클로스가 뭐라고요? 외모를 보고. 62번의 답은 뭐예요? 5번. 뜻이 뭔데요? 3번. 63번에 3번은요? 네? 3번이요. 뜻이 뭔데요? 0번. 없어? 찾아. 참아. 이따가 줄게. 게시워. 연관된 학습. 자, 다음 65번. 계속해 상하야. 재밌는데? 4번은요? 너무 쉬워. 지금으로 띵글다. 65번은? 2번. 2번이요. 그들의 사회적인 랭크는 국가 중요하지 않다. 66번은요? 네? 좋은데? 5번. 공부 잘하는 애 하나 들어오니까 개편해. 해봐. 5번. 해석은. 성의 역할과 경계가 예전 세대만큼 엄하지 않다. 67번은 뭐예요? 3번. 3번이 뭔데? 없어. 감정은? 아까 리젠블런스를 바꿔서 말하면? 시뮬러리티. 됐지. 와, 됐다. 뒤에 서수령 가자. 서수령 가자. 자, 직전에 내가 교과서 말고 뭐 다른 거 뭐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 좀 말 좀 해주세요. 교과서 너무 쉽고 사실은 안 나와가지고 내가 좀 고민이거든? 유의어 반열. 씨발. 무슨 유의어 반열, 씨발, 직전 날. 왜요? 왜요라니요? 네가 정리해오세요. 학생이 네. 다 정리해와야지. 자, 숙제로 유의어 반열 다 정리해오세요. 오케이? 어떻게 정리하나? 그러니까요. 참나. 아니 여태까지 문제를 주고 몇 번을 주고 지금 했는데 뭐 유효 반열 인제 와서 정리해 달라고요? 사전 치면 돼요. 사전 치면 한 단어 치면 유효 반열이 쭉 나와. 자, 서술형 갈게요. 85번 갑니다. 시킵니다. 상하까지 갔고요. 아까 번호 다 체크했죠? 민규야, 너 다 맞췄니? 안 맞췄니? 민준아, 미안해 자꾸 민준아. 저요? 아직 막 안 맞췄니? 네, 지금 채점하고 있어요. 자, 지금 빨리 채점하세요. 채점. 교과서를 다시 해주는 게 괜찮을까요? 안 해도 될까요? 교과서 다시 해주세요. 기억이 안 나요. 해주려고 했어, 그치? 해주려고 했지? 하나 진짜. 그치, 아니 나는 교과서 따위 말고 다른 거 해달라. 정의와 반영은 제가 정의하고 이랬어. 네? 아니, 내용이 잘 돼있던데. 그치, 내용이 다 써있잖아. 다른 거 그냥 그렇게 그럼 나가 진행할게요. 하다가 만약에 뭐 어느 질문 다시 해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 서수령 185번 우제 시작. 얘가 가르치는 상황? 충전이 잘 안 될 때. 더 이상 충전이 안 될 때. 네. 우재야, 나 봐봐. 충전이 안 되다, 영어로. No longer charges. Holds of charge. Holds of charge.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말하자마자 기억났어요. 멋져요. 89번의 우재. 네. 1번 가르치는 것은? So correct. 프루트 플레이버드 드링크스까지
네. 어, 그러니까 투부터 드링크스까지가 인시 가목적어잖아, 그지? 가목적어니까 투 이하가 진짜 목적어잖아, 정빈아, 그지? 이건 있지? 그러니까 투부터 드링크스까지를 다 인시 가리키는 거야. 자, 다 넘어가셔서 93번이에요? 구제했고 태연아, 93번 Through selective inclusion exclusion 강조하는 문장으로 바꿔줬어요. 진짜 It is through selective inclusion exclusion that 그렇게 되죠. 충성심과 지속적인 사회적 연대를 만드는 것은 바로 선별적인 인클루전. 우제 뜻이 뭐야? 포함. 익스클루전. 배제. 배제. 96번. 채은아. A, B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시작. Assumption. A번. Make incorrect assumption. 잘못된 추측을 한다. B번. Make very fast assumption. 매우 빠르게 추측한다. 이런 어셈션이었고요. 넘어가죠. 98번. 준호야. 시작. 98번. 뭐야,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네. 또에이즈 2랑 동의하는 시작. In order to. 너 나한테 좋아. 치우면 같이 손잡고 와. In order to. 그 다음 2번은 to follow. 몸하기 위해서. So I need to, in order to, to. 자, 99번. 준호. 성규, 민준이, 99번 시작. As well as. 102번. 이거, 이거 저 틀린 것만 못 줬는데. 사랑해, 해, 102번. 이거요? 어. Just as likely is the idea that newborns come to associate interacting with being, being fed. With being fed, 그렇죠. 먹이를 먹어주면 당하는 거니까 with being fed고요. 당연히 that은 저. 본격의 접속사 되시고요. 104번의 민준이. That minor detail was revealed. 하이픈하고 the word is round. 하이픈하고 deep behaviors change on a massive scale. 와, 너무 잘했어요. 많이 했던 거라 생각할게요. 107번의 김현석은. 네. 이거 아까 내가 그대로 소지령에 나왔어요. 아까 했던 거야. It is the. 내가 아까 이거 설명하는데 소수령에 있다까지 얘기했는데 It is the possessor who tries to make someone in the circle. 그지? 그 다음에 whatever는 no matter what이다까지 아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차현석은 111번이요. 죽을래요? 상하야. 네. 111번 답은 시작. We live in a society where gender roles are and boundaries are not as restricted as in prior generations. 많이 했던 거고요. 114번의 우재요. We should have little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emotion expressed in culturally young families. 해석하면은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음악에 대해 표현된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로 가시냐면 네. 이거 104번에 부정어 나오면 무조건 조치해줘야 돼. 아까 104번이요. 나 지금 나도... 페이지 좀 알려주시죠. 35페이지. 104번이요. 35요? 35. 아, 이게 나던틸은 무조건 그래요. 나던틸은 무조건 그 부정할 때도 항상 나스로만 안 되고 뒤에 until이나 뭐 never도 뭐 뒤에 뭔가 이렇게 부가 하나씩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도치 부문에 관련된 것만 해서 드릴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서술형 통합 69쪽이요. 풀어 있어요? 통합 69. 숙제가 60쪽까지였잖아요. 그죠? 통화 69 안 풀려져 있죠? 지금 69부터 서술아 에릭쌤인 것도 오늘 수업할 거라 통화 74까지 빨리 풉니다. 3장 시작. 뭐라고? 풀어서 채점하세요. 69부터 74까지 서술아 빨리 푸세요. 자, 준호, 김현석, 치영이 세 분은 이거 수업 끝나고 나한테 교재 들고 오세요.
통화 69부터 통화 74까지 주세요. 오시고요. 그 교과서에 보면 체컵 있지? 맨 뒤에 있는 체컵. 한 장으로 예약된 거. 그거 외워야 돼. 은혜 선생님한테 다시 주라고. 그거만 다시. 문제 풀다가 질문 없었습니까? 못 오시는 분 없어요? 이제 월요일 다 3시 다 올 수 있어? 수업 자체는 1시간 반으로 끝나. 신규생이라고.
동빈이 아까 못 받은 거 있어요? 아, FP 나오는 거 VSFP에 나올 때도 있고 EM, F에 나올 때도 있고 4가 몇 개냐 나오고 아, 좀 그래도 야! 내가 깜짝 놀랐어, 누구 나오고 네, 이거 NSM 시간에 풀 거니까 푸세요. 다음에 지금 오시라고 했던 분 세 분 고재림 들고 저한테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요일에 보자. 시영아, 정우야. 이날도 빨리 와. 너랑 같이 가요. 아, 진행 좀 가자.
어, 가보네. 어머, 맛있어? 피샤. 일로 와. 아니, 앞에서 왔으면 내 것만 사주지. 네? 뭔 기분 아니야. 그럼 봅시다. 이기기기기달. 봅시다. 늦으면 따로 없음. 나기다리지. 아, 안 줬어? 아니, 얘가 안 넘겨서 그래. 일단. 아, 몰랐네. 너 뒷자리 있는 거 있어? 진짜? 어? 기준대. 아, 준호 어디 왔는데? 불러왔어요. 쟤 다 했지, 얘들아. 그럼 뭐야? 어? 아, 맞다. 어. 아, 아니, 이따가.
얼마나 더 걸릴까?